여러분, 여기 어디게요? 오사카? 도쿄? 아닙니다. 홍대 앞이에요. 전부 일본 음식 파는 가게인데요. 사진 찍어서 나 일본 갔다 왔어 라고 해도 믿을 것 같죠? 이렇게 일본어로 써있는 간판도 꽤 많고요. 인테리어도 완전 현지 스타일이에요. 일본 음식 하면 떠오르던 스시나 우동뿐 아니라 메뉴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일본풍 디저트 카페나 베이커리도 많고요. SNS에서 좀 유명한데 가려면 웨이팅 1시간은 기본이래요. 실제로 일식 전문점은 지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인기를 두고 와쇼쿠가 한국인 입맛을 사로잡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와쇼쿠, 일본의 전통 음식 문화를 뜻합니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정갈하고 깔끔한 데다가 영양균형도 잘 맞아서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거창한 고급 요리가 아니라 집밥 같은 친근함도 장점이고요. 이 와쇼쿠가 최근 우리나라 혼밥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일식당 열풍이 생긴 거죠. 1인용 좌석이 따로 있으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고요. 맛도 덜 자극적인 데다가 가격까지 합리적입니다. 아예 1인용 메뉴를 만들어서 혼자 오는 손님을 공략하는 가게도 많은데요. 여럿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보글보글 찌개를 함께 나눠 먹는 한식당과는 확실히 문화 차이가 있죠. 일본 여행객이 늘어난 것도 일식 열풍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엔화 가치가 많이 낮아지면서 일본 항공권 숙박비가 확 낮아졌는데요.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답니다. 특히 2030 세대한테는 일식 먹방 여행이 인기인데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음에 꽂혔던 일본 현지 음식을 자주 찾게 되는 거죠. 유행하는 음식을 보면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내년엔 또 어떤 맛집이 유행할까요?